시간이 좀 시작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과 온기를 나누고 행복한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우리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기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 민심 기자회견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호경입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민 우리 수석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가 국민 여러분께 바쁜 일상을 벗어나 가족, 친지, 친구분들과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간담회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쉬지 못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통종사자,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 법률의 대표 발의자로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 보장,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첫째,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민심을 거스리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였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한 참담함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만 했는데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조카와 손주들에게도 마음 편히 세뱃돈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값으로 차례상마저 인색하게 차렸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로 생활비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작년 한 해 56조가 넘는 세수 결선으로 나라 살림을 망쳐놓고는 초지일관, 초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감세 정책을 하는 동안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탈탈 털어 근로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사이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이니 일한 보람도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반감된다는 상실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역행하는 정권,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이 형님 동생하면서 여당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행태에 답답해하셨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어영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키웠습니다. 대통령실 견학을 온 듯한 방송국, 범죄 행위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아쉽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 대통령, 여기에 진솔한 말씀이라고 아부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통속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여기에 정치검사 대통령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 한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정권에게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야당에 국민은 비판을 넘어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 KBS는 대통령 홍보 방송을 재방송했습니다. 사과도 진실함도 없는 홍보쇼를 국민은 또다시 강요당한 것입니다. 이 방송에는 국민의 목소리와 질문이 지워져 있습니다. 왜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을 막고 있는지,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지, 왜 윤석열 한동훈이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권력이 두려워야 할 것은 민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책임 회피와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지 국민은 참담할 뿐입니다.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넘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졌던 가슴 뛰는 자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다시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찾을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응원과 격려뿐만 아니라 걱정과 질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되고 단합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공천으로 민주당의 힘과 국민의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반사 이익만 보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지는 나라에 분노하고 참담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채우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국민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더 크고 단단하게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총선 승리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 공휴일 대표 발의자가 홍익표 원내대표님이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박주민 수석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네, 저 MBC의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도 가신다고 하시고 내일은 또 조국 이른바 조국 신당이라는 걸 창당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이 조국 신당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논의했다면 좀 긍정적인 반응인지 등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조국 신당 이러니까 특정인을 갖고 당에 붙이는 게 이게 적절한 자꾸 조국 신당 그러셔서 특정인의 이름을 갖고 정당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박홍근 전 대표가 우리 당에서 지금 통합비례 정당과 관련돼서 단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민사회와 논의해왔던 내용은 정당이 현재까지 정당의 형태를 갖춘 진보 개혁 세력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획정 관련해서 뭐라고요? 선거 획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정개특위 간사 간에 협의가 있는데 국민의힘 측 정개특위 간사를 통해서 연락 온 거는 저희가 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기존까지 했던 모든 협상안을 철회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 측에서요. 그래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구 획정을 최우선적 과제로 지금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MBN 유승호입니다. 오늘 또 리얼미터 이런 곳에서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현재까지는 설 전에 발표된 조사하고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될 텐데요. 여러 가지 당내 자체 조사 등을 참조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약간 주춤한 상태로 지금 일부 조사에서 나왔고요. 아마 이 부분은 당내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은 당 내부뿐만 아니라 당 외의 모든 개혁 진보 세력과 하나단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당내에서 가장 통합과 관련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당의 통합과 하나된 힘으로 총선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쪽 당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서 사실 좀 정책 관련된 이슈에서 좀 많이 밀렸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설 연휴를 지난 이후에는 좀 반전의 모멘텀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거 관련된 계획들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했었고요.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그다음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그 밖에 또 월 3만 원 청년 패스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청년 패스 등등 해서 우리 당이 정책 발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요. 대체로 현장에서의 평가는 특히 그날 같이 발표된 양당이 같이 발표된 저출생 종합대책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안이 훨씬 더 잘 준비되고 내용이 실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밀렸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잘 준비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필요하면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정책은 민주당 그리고 특히 경제 민생에 있어서 민주당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유능함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제 제3지대 개혁신당이 자기들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꼼수 정치 심판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선거법 만들어질 때 반대했던 정당인데 선거법 만든 당사자인 민주당이 두 번이나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건 사실상 준연동형 제도가 실패한 거 아닌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철회하실 생각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법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게 정당한가요? 국민의힘이 지난 4년 전에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법 제도를 시작한 것도 국민의힘이 전신인 4년 전부터 그 행태를 보였던 거고요. 여러 차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제도 개선을 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이런 자에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도 그 위성정당, 지금 위성정당은 4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정당은 좀 형태가 다릅니다. 그때는 다수의 재정당, 시민사회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윤석열 전선을 만드는 속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4년 전에 4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위성정당의 형태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3지대에서 그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저는 뭐 그 하나는 명분이고 하나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분 저는 당연히 제3지대 정당으로서는 그런 정치적 명분을 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왔고 다만 제3지대 정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많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평가에서 비례정당을 별도로 만들 만큼의 의석 확보가 지역구 의석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굳이 비례형 전문정당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럴 만한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명분과 실익이 다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 정당으로서. 네, 채널A 이상원입니다. 방금 당내 갈등을 만드는 상처를 주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내에서도 좀 운동권 청산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런 기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급 이상은 전부 다 잘못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책임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 말씀을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라디오 아침 방송에 한 것은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산되어야 될 대상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 중에서도 개개인의 잘잘못이 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하나에 대한 평가로서 정치를 계속할 사람과 그만둘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체를 묶어서 마치 민주화 운동 전체가 시대에 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 청산 자체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따른 뭐 그만한 더 이상 정치권에 있을 수 없다면 그만두는 거지만 세대 전체를 묶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전면 퇴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왔던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내에서 운동권 청산론은 사실상 일부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요하게 운동권 청산론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침 말씀드린 건 당연히 대선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두 번이나 패했으면 정당의 주요한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급 이상 또 주요 당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책임을 져서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삼선 국회의원이고 또 여당 시절에 정책위 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일찌감치 저는 스스로 좀 더 어려운 지역으로 선택해서 제가 먼저 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은 각자 알아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데 그것을 어떤 특정 제도적 과정에서 특히 공천 과정에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당내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생각입니다.
뭐 그런 주장이 전혀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하려는 것처럼 그냥 빨리 해치워서 버리고 어쨌든 뭐 이 문제를 총선 전에 털어버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 무책임한 자세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왜 이 문제가 그 국민들의 그 찬성 여론이 높은지에 대해서 여권, 정부 여당이 깊은 성찰을 하지 않고 빨리 털어내고 싶은 문제로만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협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뒤쪽 그 JTBC 구혜진 기자. 제가 개별 지역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거고 그건 공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관위에서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지역 내 여러 가지 그 저 구도나 또는 당원들과 그 민심들을 잘 헤아려서 공관위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지역으로 묶인 것은 필요하면 그 좋은 사람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한 사람들 간에 경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판단들을 전략 공관위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공관위가 1차적 판단을 하고 또 그 판단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뭐 최종적으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전략공관위와 공관위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중성동 갑은 물론이고 모든 전략지역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별 선거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제3지대가 이제 합당을 했는데 좀 제3지대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저는 경쟁하는 정당이지만 여러 차례 새로운 다당제나 그 양당제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서 건강한 제3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3지대의 그 구성이 매우 좋게 얘기하면 다양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혼란한 제 정치 세력의 지금 연합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3지대 정당이 좀 가치와 그 어떤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점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정당 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그 야권에 새로운 정당이 하나 나타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그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좀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3지대 정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그다음에 좋은 정치로 제3지대 정당과 같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동의 함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협력 구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네, 안녕하세요. 신화일보 진현우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밤에 의대 관련해서 이제 긴급총회도 열고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의사협회나 아니면 이런 이익 집단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또 지역의사제나 아니면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이 또 여당에 요구해왔는데 오늘 이런 그 의사협회에 대해 그 긴급총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그리고 또 향후에 정부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료계 반발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의료인력 확충은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의료 어느 지역이든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적 권리 그리고 그 어떤 필수 의료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대의 정원을 좀 늘려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야당에게 같은 협력을 요청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의료계에 여러 가지 우려나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함께 담아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자, 충분히 되셨나요? 예. 누르시면. 아, 네, 저 동아일보 유채연입니다. 저 오늘 라디오 발언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친문 그리고 친명 갈등 관련해서 임혁백 공간위원장께 직접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또 지난주 당대표께서 이 갈등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뭐 봉합이 충분히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우리 당은 친문, 친명 다 없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늘 얘기했지만 제 머릿속엔 공명과 정명만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친문, 친명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과 세력을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런 의견을 SNS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내에 이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총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우리 당원 당규상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겠지만 어떤 입장을 취했고 어떤 저 사람과 가깝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관위에서도 모든 과정은 공관위의 세월은 기준대로 설정된 기준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예.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원내대표님의 마지막 발언 아시겠습니까? 예,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휴일날 바쁘신데 또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나 우리 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1차적으로 우리 당의 대변인들, 원내대변인이나 당 대변인께서 1차적인 역할을 하실 텐데 언제든지 소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총선도 있고 해서 우리 국회 출입기자분들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주민 수석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그래도 마지막 한 말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민신 기자 간담회 또 오늘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희망과 미래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